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대벤저 체력이 64만 7536 아 반지 아 역시 대변전은 스타포스지요. 그럼요 그럼요. 부합공작이네. 야 17체력 아 저기 미스 하나가 있네. MP가 들어가 있네. MP 하나 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? 엠피 하나에 비밀같이 몰래 숨어들어가 있군요. 고귀한 EPI 반지. 아 2520의 공격력 5짜리 분노한 작품의 벨트. 하필 분노한 작품이네요. 골든클로버 하면은 토드에서 나중에 팔 수 있을텐데 좀 아쉽다. 아케인 데스페라도 위대한 데미야 박무가 붙었군요. 35-30이구나 그렇군요. 카오스 온테일의 목걸이 에디가 레전이군요. 17성도 어 웅축이 아니 웅축이 아래 이거 뭡니까? 아이고프로 재미난 아이템으로 봅니다. 아 구워팀 아하 자꾸 MP가 겹쳐있군요. 매직컬자 어 에디세졸이야. 08이군요 어 이것도 에디세졸이네. 아 엠블럼 좋다. 야 아쉬움과 좋음이 같이 섞여있군요. 다 위에가 35%네 데미지 6% 아쉽긴 하네요. 야. 와 어,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? 네네. 일단은 유니온 8000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시군요. 아, 좋습니다. 일단은 고객님께서는 반지의 교체가 일단 이거는 필수 사항인 것 같고요. 뭐 해줄게 별하고 큐브밖에 없을 것 같은데. 아 이런 거 있네. 아 궁금한 게 있는데 놀장은 아예 스타포스 효과가 없어요? 간단하게 얘기해주면은 놀 10성하고 스타포스 10성하고 똑같이 효과를 받나요? 어떻습니까? 똑같은 숫자는 똑같은 숫자를 쳐주나?
나 놀타포스 들어봤습니다. 와. 놀타포스, 일단은 고객님께 추천드리는 사은품. 이거 두 개의 교체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우리 이제, 얼굴에는 뭐가 있습니까? 마이스터 심볼이 있지요. 그렇지요? 그럼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? 파플라투스 마크가 있겠네요. 네네. 그렇지요?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그거죠. 큐브와 별 올리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. 반지? 반지라. 반지야 뭐 아시지? 그런 반지들이 있으니까. 그렇습니다. 큐브와 스타포스를 올리셔야겠네요 이제. 그렇습니다. 근데 46층밖에 안 나와요. 이렇게 템 들고 있는데? 제 캐릭터가 다 46층이었던 것 같은데. 아, 랩터 때문에. 아, 그러네. 맞네, 맞네. 안 찍은 게 많구나. 아, 그럴 수 있죠, 그럴 수 있죠. 그러네요.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고객님의 다음 템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큐브와 스타버스. 패착도 좀 해야겠네요. 패착은 아예 안 했네. 그럼요. 게임 포스 굉장히 중요하죠. 280밖에 안 되네. 포스 차이 많이 나긴 하네. 그럼요. 레벨과 포스까지 다 하면 충분하지. 280밖에 안 되니까. 패착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때가 된 것 같습니다. 어빌리티도 바꿔야겠죠. 그러네. PC 세트 효과가 없네. 그러네요. 좋은 지적입니다. 네네, 고객님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그 다음부터는 뭐 큐브와 스타포스 아니겠습니까? 근데 굳이 카운몬 낄 필요 있나요? 차라리 그런 게 더 낫지 않나? 라썸 펜이나 그런 거 끼면 안 됩니까? 굳이 카운몬 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? 아...HP 10% 때문에. 그걸 무너뜨릴 순 없을까? 다른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. 꼭 해야 된다면 그게 맞는 거겠지. 10%의 차이가 얼마나 크게 묶을지 모르겠네. 다른 거 하면은 개인적인 생각인데, 그냥 놀장템 같은 거라든지 다른 거 들고 오면은 더 높게 올라가지 않을까? 공격력 차이가 그게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. 그럴 수 있어, 그럴 수 있어. HP로 좀 맛보기 없나? HP는 없네? 맛보기 한번 보고 싶었는데.
XP가 아예 없다? 아예 없어. 공수업 세에도 좀 큰 것 같은데? 아, 가온에다가 그렇죠 하면 좋긴 하지. 다 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? 위대한 데미안의 소울. 야, 아쉽습니다. 어쨌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지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